심각해. 아... 답이 없어 이거. 한 천만 원 먼저 바꿔줘야 돼 이거는. 뭘 받아 뭘 받아. 아니 이 좋은 몬스탱에 지금 이렇게? 월급을 한 5개월 까든가. 아? 5개월이 뭐야 이거. 야, 얼룩을 어떻게 지워 이거를. 아이고 뭐하다 근데 얼룩이 이렇게 많이 졌어요? 이거 나 습식 코팅제 뿌리고 방치했구만. 뜨거운 날에? 아니 제대로 안 했구만 그냥. 네.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나지. 이거 보여? 이거 여기 개판이야 여기는. 뭐야 고압수를 꼼꼼히 안 했었네 이거는. 아니야 늦게 쏜 거야 이거는. 많이 넣으면 잘 될까 싶어서 많이 넣기도 하고. 욕심을 부렸어요? 그리고 또 오래 냅두면 좀 더 잘 될까 하고 오래 냅두고. 심각해요. 자 뜨거운 날에 여러분들이 왁스를 잘못 바르거나 뭐 습식 코팅제를 잘못 사용하거나 이렇게 뜨거운 날에는 왁스들 뿐만 아니지 뭐 가샴푸, 프리워시제, 물때 이 약품들은 다 그냥 빠르게 증발해버린단 왁스 말이야. 그럼요. 에이, 뜨거우니까 이런 얼룩들을 많이 남기게 되거든요. 감독님 아 이게 뭐야 이게 진짜. 근데 이거 진짜 너무 심했어. 그래서 오늘은 이 얼룩을 어떻게 하면 지울 수 있는지, 일단 왁스 얼룩입니다 얘는. 왁스 얼룩을 어떻게 지울 수 있는지와 뭐랄까 왁스 코팅제를 전부 다 이 도장면에서 싹 없애버리는 작업을 해보도록 할 거죠. 뭐라고 하죠? 탈지요. 탈지. 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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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지. 세차를 하고 나서 이 차를 탈지 안 탈지. 하여튼 오늘은 탈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게요. 이 얼룩을 지우는 방법과 동시에 자동차에 있는 왁스까지 다 벗겨내는 작업, 그리고 기타 잔여물까지 다 없애주는 작업이 있어요. 근데 어떤 방법은 저희가 왜 추천하는지, 어떤 방법을 왜 저희가 좋아하는지. 자주 애용을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볼게요. 빨리 차 집어드세요. 네. 알겠어요. 이게 뭐야 지금. 세차를 먼저 하고 오겠습니다. 세차를 일단은 탈지 안 탈지 그만해요. 잘 잡혀? 잘 잡혀? 이게? 어? 그래? 아니 이게 일단 저희가 세차를 끝냈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LED빛에서 이렇게 쏟아보니까는 도장면의 본 색깔만 좀 잘 보이지 지금 카메라로는 얼룩들이 좀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근데 사람 눈으로는 너무 잘 보이는데 카메라에 안 보이더라도 여러분들이 방법만 숙지하시면 된다는 거. 그리고 오늘 사용하는 영상들은 어차피 뭐 얼룩 제거하는 영상들이 충분히 많으니까 오늘은 조금 안 보이더라도 조금만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방법은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제가 하는 방법은 이런 방법들이 있구나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좋습니다. 자, 우선 얼룩을 지울 수 있는 거는 탈지제로 가능한 게 아니에요. 이렇게 깊은 얼룩이 많이 져 있습니다. 감독님 이런 식으로만 해도 뭘 아야. 그래서 왁스 얼룩이 남았다 해서 탈지제로만 딱 했다고 해서 그 얼룩이 아주 그렇게 사라지진 않아요. 일단은 페인트 클렌저가 정답입니다. 페인트 클렌저는 도장면을 깔끔하게 해주는 클렌징. 클렌징입니다. 도장면을 정리할 때 사용하는 게 페인트 클렌저다. 사람 세수할 때 이 클렌징, 그리고 왁스 오프 같은 탈지제는 리무버. 리무버. 사람 눈썹도 지워주고 입술도 지워주고 화장도 지워주는 리무버.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자, 물이 있는 상태에서 작업하는 방법을 습식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습식. 물이 없을 때 사용하는 방법을 건식이라고 해요. 그래서 오늘 사용할 제품들이 습식 제품 두 가지와 건식 제품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쪽은 자 1번 도장면은 건식 팩을 먼저, 2번은 습식 페인트 클렌저. 그래요. 페인트 클렌저, 페인트 클렌저, 탈지제 이런 식으로 제가 보여드릴게요. 건식, 습식, 오케이. 자 습식 페인트 클렌저는 일단 케첩 짜주듯이 짜주고. 오 맛있겠다. 요 라인 넘어오시면 안 돼요 이게. 네 고생하지 말아요. 이렇게 닦아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닦아주는 게 아니라 이게 살짝살짝. 자 보세요. 페인트 클렌저의 역할은 말 그대로 클렌징이라 했죠. 근데 네. 두 가지의 역할이 다릅니다. 이 녀석은 건식에서 돌잖아요. 네. 그래서 작은 알갱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이물질들을 컴파운드처럼 살살살살 긁어주면서 얼룩을 없애줄 거예요. 습식 코팅제 같은 경우 그 작은 알갱이보다는 화학적 반응으로 인해서 녹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나중에 이제 물을 뿌려보면은 여기는 저 페인트 클렌저의 유분기들이 남아있을 거고 이쪽은 완전한 화학 반응을 위해서 완전한 탈지가 알아서 이루어질 겁니다. 클렌징과 탈지가 동시에 이루어질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얼룩진 부위에 살살살살 반복적으로 작업을 해주시면은 왁스까지 전부 다 날아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타르나 또 뭐랄까요? 물때 뭐 벌레 짜고. 네, 타르 뭐 페인트 클렌저에 대한 영상 이렇게 올려놓겠습니다. 충분히 이 녀석의 역할을 저희가 설명을 해드린 것 같아서. 아, 여기가 안 닿네요. 여기 조금만. 아이고, 그래요. 내가 해드릴게요. 여기도. 네, 네. 여기도 안 된다. 아예 갈게요. 거기도 그 라인도 안 된다. 자. 네, 아이고 고맙습니다. 아이고. 예. 건식 페인트 클렌저 같은 경우에 이렇게 문대문대 해주고 닦아주면 돼요. 이렇게 타월로 나머지 잔여물들을
없애주는 겁니다. 근데 여름철 뜨거운 날에 이 약재들이 빨리 굳을까요 안 굳을까요? 빨리 굳어버리죠. 굳겠죠. 그래서 그 전에 이 걷어주면 말끔히 걷어내진다는 거. 근데 얘도 열을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굳겠죠. 굳어요. 페인트 클렌저가 그래서 두 개 다 굳습니다. 일단 이건 유의하시면서 작업을 하시면 돼요. 아 근데 색감 올려주는 거 봐. 에이 저 내달았습니다. 아 이게 건식 페인트 클렌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딱 보면 광도가 확 올라오잖아요. 네. 네 그죠? 이게 만지면은 살짝 슬릭감도 생겨납니다. 자, 슬릭감이 있다는 건 뭐다? 코팅이 되어 있다. 네, 뭔가 올라가 있다. 근데 여기다가 유리막 코팅 올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올라갈 준비가 됐으니까 잘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유리막 코팅은 일단 도장면이랑 잘 어울리는 애지, 페인터 클렌저 위에 있는 그 잔여물이랑 같이 어울리는 그런 코팅제가 아니에요. 유리막 코팅은 도장 전용입니다. 도장으로 바로 가야 돼요. 도장 위에 있어야지 잘 격화가 되고 오래 지속이 되는 거지. 이 왁스 위에 올라가면 이 유리막 코팅이 오래 지속되지 못하고 사라진다고 보시면 돼요. 자,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 장면에서 자, 지금 가운데면 같은 경우에는 물을 계속 머금고 있죠. 네. 도장면이 완전 맨 도장이 된 거야. 튕기질 못해. 근데 왁스가 그대로 발려 있는 데들은 물을 튕겨낼 준비를 하고 있죠. 저 비딩 저거 진짜 페인트 클렌저 왜 자꾸 페인트 클렌저가 지금 있잖아. 아니야 패클 숨겨. 저 녀석 같은 경우에는 물을 튕겨낼 준비를 하고 있죠. 비딩들이 준비 발사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튕겨낼 준비를 하고 있고, 과연 페인트 클렌저 건식만 사용한 데는 어떨까요? 유분기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어우 좋아요. 맞아, 딱 친수형 왁스 같은 느낌. 일단 왁스 올리기 준비 전의 상태를 딱 보여주고 있어요. 자, 유리막 코팅을 올리기에는 지금 얘가 좋을까요? 얘가 좋을까요? 얘요. 그죠? 그냥 물기 닦아내고 도장면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 친구가 유리막이랑 더 잘 어울릴 거예요. 강도가 더 센, 지속성이 긴 유리막하고 잘 어울리고. 그럴 줄 알았고 내가 대기했잖아. 이야 이제는. 자, 여기 건식만 사용한 경우에는 유분기들이 남겨져 있고 왁스를 받아들일 준비를 했잖아요. 유리막 코팅을 받아들일 준비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런 데다가는 좀 가벼운 왁스류들이 잘 어울려요. 큐디 같은 그런 그렇지. 퀵 디테일러. 뭐 예를 들면 카티박 광부스터? 예를 들자면. 굳이? 그러면은 뭐 광부스터 같은 가벼운 코팅제들이 올라가기에는 아주 최적화된 상태예요. 그리고 둘의 조합이 매우 좋습니다. 그래서 건식 페인트 클렌저를 사용하는데 내가 만약에 왁스를 바꿔버릴 목적이었다. 난 정말 이런 비딩 말고 일단 왁스를 완전히 뭐 유리막 이상으로 좀 더 지속성이 긴 걸 바르고 싶다 하면은 건식을 사용하시면 여러분들이 두 번 작업을 해야겠죠. 어떻게? 탈취제를 이용해서 여기도 탈취를 다시 이용해야 됩니다. 저렇게 만들기 전까지는 유리막이 올라가기엔 되게 최적화된 상태는 아니에요. 그래서 다시 드라잉을 이 부분을 해주고 몸에 탈취제에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건식과 습식이 있습니다. 자, 건식 패클 작업했으니까 여러분들이 보통 세차가 다 끝난 다음에 페인트 클렌저를 할 거예요. 드라이에 끝 맞춰놨으니까. 드라이 끝나고서 보통 이 작업 하시니까 건식으로 사용 가능한 탈취제를 한 번 더 작업을 해서 유분기를 싹 빼줄 거예요. 기존에 페인트 클렌징 위에 있던 그 유분기들을 싹 끌어내줄 겁니다. 여기도 맨 도장면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 방법은 잘 권장을 안 합니다. 두 번 작업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매번 유리막 코팅 올릴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그럴 때는 또 부분적으로 지울 때는 이런 건식 패클이 훨씬 낫습니다. 부분만 얼룩진데 없애고 탈취해주고 다시 그 부분만 코팅제를 입히면 되니까. 그죠? 이쪽 면 같은 경우는 이번에는 습식 전용 탈취제를 써줄 겁니다. 저 건식과 이 녀석의 역할은 같습니다. 분명 뭐 얘는 아마 알칼리성일 거고 그게 아마 중성일 것 같고 이렇게 좀 약품의 차이나 브랜드 차이는 있지만은 역할은 똑같다는 거. 사용하는 방법이 다르다고만 알고 계시면 되죠. 그래서 이 녀석 같은 경우에는 물이 있는 상태에서 작업이 가능해요. 왜 물 위가 중요하냐? 그러니까요. 되게 궁금했어요.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얼굴 마사지를 해주래요. 네? 네. 감독님 뭐 피부 관리 받고 나서 집에서 얼굴 마사지 해주세요. 그런데 이 건조한 손과 건조한 얼굴로 마사지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더 안 좋아질 것 같죠? 안 돼. 근데 손도 만약에 좀 안 닦았어, 살짝. 그렇게 하면 어때요? 아작나죠. 그죠? 예를 들어서 물기가 있는 상태에서, 물기 있는 상태에서 좀 만지르면 좀 스크래치가 덜 하겠죠, 얼굴에. 그 뭔가 스트레스를 좀 덜 주겠죠? 마찰이 덜 들어가니까. 자동차는 항상 건식보다는 습식이 보다 안전하긴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셀프 세차 특성상 이 베이 안에서 끝낼 수 있다는 장점이
시간 적당 주기에 대한 내용도 있고요. 이런 상태가 나와요. 우선은 세 군데 다 물을 뿌려야 되는데, 첫 번째 건식으로 했던 데는 건식 탈취제를 닦아내줬는데도 완벽하게 탈취를 못했습니다. 완벽하게 유분기를 못 없앴어요. 근데 오늘 뭔가 소음이 굉장히 많다. 오늘 굉장히 어려운 날이다. 저 정도는 괜찮겠죠? 네, 괜찮아요. 네. 자, 근데 저건 안 괜찮아요. 그러니까 저거 계속 저리네요, 저거. 너 저것도 패클로 지울래? 자,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건식 패클 위에 건식 패클에 남아있는 왁스도 아닌데 그걸 못 없앱니다. 그죠? 그리고 이 녀석 같은 경우에는 탈취제 하나만 가지고서 사용을 했는데, 보통 탈취제들이 그런 게 있어요. 왁스를 바른 지 내가 한 달이 넘었다 하면은 보다 손쉽게 지워집니다. 근데 뭐 유리막이나 이렇게 센 코팅제들 있잖아요. 내구성이 좋은 제품들. 그런 제품들로는 한 번 가지고 안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가운데 있던 스치 페인트 클렌저 같은 경우에는 거의 유리막까지 다 날려버립니다. 집 다 혼자서 지금 탈취 상태잖아. 자, 두 번째로 내 차가 유리막 코팅이 잘 돼 있어요. 유리막 코팅 한지 한 일주일도 안 되는데 욱성이 같은 게 막 떨어졌어요. 얼룩이 져가지고 막 새똥 같은 그런 게, 벌레가. 재지 차이는. 나 요 부분만 코팅된, 조용히 해. 다 코팅해놨는데 이 부분만 욱성이가 묻어있어요. 그러면은 습식 페인트 클렌저로 전부 다 작업해버리면 전부 다 없어질 거 아니에요? 아, 맞죠, 맞죠. 그러니까 건식 페인트 클렌저 가지고 그 부분만 욱성이를 지워주면 되겠죠. 그리고 그 유분기가 싫으니, 탈취가 저렇게 한 번에 안 되니 한 번, 두 번 더 탈취를 해서 완전히 탈취가 되면 거기에 코팅제를 입혀주면 됩니다. 다시 재작업을 해주는 거죠. 네, 잔디 그 부분만 딱 걷어내서 그 다음에 잔디 다시 심는 그런 개념이라 보면 될 것 같아요. 나는 오랫동안 왁스 같은 걸 써와서 전체 다 탈취를 하고 싶다. 근데 이왕 탈취를 한번 하는 거, 화학적 반응으로 얼룩들까지 다 없애주면서 새로운 코팅제를 준비하고 싶다 하시면은 습식 코팅제로 가시는 게 보다 편리합니다. 습식 페인트 클렌저요. 습식 페인트 클렌저요. 네. 습식 탈취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쓰실 일이 거의 웬만하면 탈취를 잘 안 하시니까 그냥 그대로 덧발라도 사실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왁스, 뭐 A 왁스 바르고 B 왁스 바르고 C 왁스 이게 섞이다 보면 이게 왁스 때가 남아요. 왁스 얼룩이 남고 여러분들이 새로 산 왁스를 발랐을 때 왜 이렇게 뭉쳐? 그런 경우도 이미 코팅제 베이스가 깔려있기 때문에 그 새로운 왁스가 닦아버리면서 가다가 못 닦은 그 얼룩이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뭉친 현상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때마다 한번 왁스를 전체적으로 벗겨주는 작업을 해주기에는 좋습니다. 네. 제가 다 한 것 같은데, 날 더운데 지금. 네? 말 좀 하세요. 아, 고생하셨어요. 양아치 새끼네. 양아치는 저기지, 저기. 너지, 이 새끼야. 나였어? 둘 다지, 임마. 어? 그래서 어떤 제품을 맨 처음에 선택하면 좋을까? 이 영상 보시면서 느끼실 텐데, 저는 습식을 먼저 추천드립니다. 습식을 먼저. 어차피 솔직히 이것도 물 묻어있는 상태로, 여기만 묻었냐? 여기만 이렇게 페인트 클렌징하고 다시 쏘면은 닦아낸 거 닦여요. 작업이 끝나 버리니까. 무엇보다는 일단 이 물 위에서 그나마 여러분들이 습식으로 작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안전해서 추천드리는 거. 세차를 잘못해서 뭔가 이물질 남았는데 저런 건식 패클로 막 문대고 있으면 이물질이랑 같이 오히려 스크래치가 더 나겠죠. 그래서 일단은 처음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습식 먼저. 좀 난 해봤다 하면 건식도 가보셔도 되고, 난 좀 그래도 뭐 지존이다 하시면 탈취제를 지존까지는 필요 없고, 아무튼 난 좀 아마추어 디테일러 정도 된다 하시면 탈취제까지 사용해 보시면 그 세 개를 내가 언제 어떻게 왜 써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 영상이 아무래도 좀 헷갈리시는 부분이 많을 거예요. 우리 자료화면 좀 잘 좀 넣어주고. 네. 1번, 2번, 3번의 특징을 제가 정리를 해서 이 영상이 이렇게 잘 정리 잘했죠? 와, 진짜 잘했다. 내가 했으니까 이게 흠이 없네, 흠이. 잠깐만, 이거 사진을 찍어야 돼. 그래서 이 세 가지 아이템을 여러분들이 자유자재로 상황에 맞게 잘 쓰신다면 차량 관리에 더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장담을 합니다. 아무래도 우리 사람 피부도 화장, 뭐 A 화장품 발랐다가 B 화장품 바를 땐 어떻게 하겠어요? 다 지우고 바르겠죠? 아, A 위에다 B 바르고 B 위에다 C 바르고 하면은 그렇잖아요. 내 얼굴에 맞는 잘 지워지는 클렌저도 준비를 해야 되겠죠? 아니면 내 얼굴에 맞게
내 얼굴 상황에 맞게 쓸만한 클렌저도 내가 잘 알고 있다면 피부 관리 더 잘하겠죠. 그런 원리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오늘 영상 다 했었지. 다 했어, 다 했어. 우리는 이제 다 했잖아. 보내 타고. 가자 이제. 더워지게 밤인데도 이렇게 비 오네. 영상을 지금 영상 이제 찍을 건 다 찍었으니까 저희는 이제 퇴근할게요, 감독님. 그러니까. 맞아. 배러지가 없는데. 알아서 하시고 오고는. 본인이 하시고 양품 우리가 드릴게요. 저번에도 그러던 이번에 또. 네, 그래서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여자친구 만나러 가자. 안녕. 여자친구?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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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잖아.